왔다. 야, 근데 이거 진짜 잘 끓였다. 땀이 확 난다, 그지? 진짜 맛있다. 와, 대박이다, 진짜. 아니, 면이 엄청 쫄깃쫄깃하네. 오, 이거 잘했다. 탄력이 장난 아니네. 일부러 계획을 다 세웠어요. 다 해놓고 마지막에 삶았어. 동명은 식당 해도 돼. 자, 난 반칙 한번 해봐야겠다. 이걸 면이랑 같이 한번. 야, 그건 반칙이야. 야, 반칙이야. 내가 먹을 줄 알거든. 야. 집에 있는 잡초리 채소 걸뜨는 거 먹어. 짜투리, 짜투리. 채소? 그래, 그래. 니는 아, 볼 줄 안 해. 이러를 볼 줄 알아. 아. 아, 근데 진짜 맛있다. 어, 남았잖아. 아, 이거 조금 더 먹어야지. 와. 김밥도 너무. 내가 지금 딱 오늘은 요거야. 은하 형은. 완전 다르네. 와, 진짜 국밥이랑 너무 잘 맞아. 너무 잘 맞아. 창희는 마지막 식사인가? 창희는 마지막 식사인가? 그러니까 창희 나간다고 해서 슬펐는데 이것 때문에 까먹었어. 그러니까 나는 창희 형이 하찮해도 연습 때는 계속 나왔으면 좋겠어요. 어? 근데 혼성이 그렇게 났으니까 카메라 뒤에서. 복면 쓰고 그래서. 그리고 동민 어머님이 오늘 이렇게 또 맛있게 또 오늘 이거 비빔라면하고 이거 쫄면 해주셨는데 동민이 어머님께 받고 고마워요. 고마워요. 다음번에 또 맛있게 사랑다운 만들게요.